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시계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봐야 되죠.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그죠? 식을 단순화하는 순서는 예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변수 x죠. x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처리합니다.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로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x만 남았을 때 두 가지 경우 플러스 3인 경우와 마이너스 3인 경우를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의 경우도 동일하죠. 순수 역시 2스텝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처리를 합니다. 절대값 속에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둘 이상의 텀이 들어가 있을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동일하게 주면 됩니다. 절대값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절대값 모든 것이 절대값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럴 경우 2x-1이 플러스 7인 경우와 이것이 마이너스 7인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식을 풀어야 되죠. 이 식과 이 식입니다. 순서는 동일합니다. 2스텝으로 처리하면 x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를 털어내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부분을 털어내고 절대값만 남긴 다음에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경우에 따라서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 2x-5가 이번에 마이너스 3이 왔습니다. 절대값이잖아요. 2x-5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절대값으로 무조건 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첫째, 이것이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두 경우죠. 2x-7이 플러스 해서 4x 플러스 6 플러스를 붙여주는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를 4x 플러스 6에다가 붙여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고 그죠? 두 식을 각기 계산해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3 또는 6분의 1과 같은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습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